물과 육지에 나는 꽃 중에 사랑할 만한 것이 매우 많다. 진나라 도현명은 유독 국화를 사랑했고, 이씨의 당나라 이래로 세인들은 매우 모란을 좋아했다. 거기 자료 한번 보세요. 나는 유독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출렁이는 물에 씻겼으나 요염하지 않고, 속이 비었고 밖은 곧으며, 덩굴은 뻗지 않고 가지를 치지 아니하며, 향기는 멀리 갈수록 더욱 맑고 꼿꼿하고 깨끗이 서 있어. 가히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수 없는 연꽃을 사랑한다. 내가 말하건대, 국화는 꽃 중에 속세를 피해 사는 것이고, 목단은 모라는 꽃 중에 부귀함이요 한자요. 연꽃은 꽃 중에 군자다운 자라 할수 있다. 아, 국화를 사랑하는 이는 도현명 이후로 들어본 일이 드물고, 연꽃을 사랑하는 이는 나와 함께 할 자가 몇 사람 있는가? 모란을 사랑하는 이는 마땅히 많을 것이다. 이것은 당송 팔대가 송나라 이 주돈이라고 하는 유학자입니다. 대단한 성리학자, 태극 도서를 쓰신 분.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분이 쓴 애련설, 연을 사랑하는 말씀, 그 시의 일부입니다. 중간만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송나라 이 주돈이 선생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적인 더러운 진흙 같은 더러운 데서 태어나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또그 향기가 오래가면서 모든 애 곧 두루 고루 퍼지고 또한 속은 비었고 그러나 덩굴이 뻗지 않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그 찬양을 했습니다. 특히 그 향기가 멀리 갈수록 더욱 맑고 꼿꼿하다. 향원 익청거라죠.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향원 익청. 그래서 우리가 연꽃을 얘기할 때는 처염상정. 첫째는 더러운 곳, 오염된 곳, 썩은 시궁창 같은 데 있어도 거기서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함을, 깨끗함을 유지한다. 처염상정. 그리고 향원익청. 그 향기는, 멀리 갈수록 더욱 맑고 은은하고 멀리 퍼진다. 모든 일을 즐겁게 한다. 바로 이것이 성자의 덕이다. 도와 덕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덕성을 이렇게 아주 집약하면 처렴상정하고 향원익청한 분이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중생이 하나도 싫어하지 않는다. 존경하고 따른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법회는 특별히 또 금년도 우리 동국대에서 특별전형 불교계 추천, 조계종 불교계 추천으로 들어온 우리 학생들 85명의 부모, 그리고 두드림이라고 또 이제, 꿈을 이룬다. 이 한국말로는 두드림이지만 영어로는 디오 두드림, 꿈이라는 또 특별전형 10명이 있습니다. 95명의 부모들이 여기서 뭐다 오신 건 아니지만, 이제 아까 이 발언문을 낭독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간부들이 함께 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환영을 드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정기법회에 특별히 함께 해준 우리 그 불교의 추천 또 두드림 전형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께 환영의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0명이었습니다. 50명. 그것을 이제 금년에 입학생은 85명으로 늘렸습니다. 사실은 동국대학 한 3,000명 들어온 학생들이 전부 다 불교계 추천으로 되면 좋겠지만 앞으로 그런 때가 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인적 재원이 없어요. 또 우리가 천만이 넘지만 우리 불자들이 자기는 절에 다니면서 특히 우리 보살들은 남편도 절에 오는 걸 꺼려. 왜냐? 돈 벌으라고. 자식은 영어 단어 더 외우고 어린애들은 피아노 치러 가라고. 응? 그 아까운 시간에 나나 대표로 가면 되지. 근데 대표 자격이 별로 없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불교는.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는데 정말로 이 진리가 좋고 이것이 인생의 행복을 이끈다고 하면 어떻게 가장 소중한 남편, 가장 소중한 아내, 그거보다 더 소중해서 목숨 걸고 뒷바라지한 자식을 위해서 함께 오자고 안 하겠어요?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하는 얘기고 달리 얘기하면 내가 그만큼 못 느낀다는 얘기야. 못 느낀다는 얘기. 콩 반조각도 놀아먹는 부부간에 나눠먹고 하는데 어떻게 그 좋은 걸 그래. 혼자만 갔습니까? 이 불자들이 그렇게 욕심 가지면 극락가라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처럼 참 자식을 위해서 아까 그 발언만 보세요. 얼마나 절절한가. 근데 우리 자식들, 우리 새끼들이 압니까? 그 부모의 천분의 일도 안 이놈들 그렇게 저 잘 붙들어 놔도 이 수요일 법회 때 보면은 이제 많이 오는 편인데도 반도 안 와. 왜 못 왔냐 하면 그냥 우선 핑계는 강의 시간이 그렇다. 그 다음에는 무슨 회의 시간이다. 어쩌다 또 어떤 애는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깜빡이가 많아요. 벌써 치매가 와가지고. 아직 불교계 추천으로 왔어도 그놈들이 절에 다닌 일이 없잖아. 대부분이 엄마가 대신 다녔거든. 그래서 보니까 거기 뽑을 때 보면 다 보거든요. 제가 다 보는데. 이게 자식 뽑는 게 아니라 엄마 뽑는 거야, 엄마. 조상 대대로 불자고 엄마가 어느 절에 재무고 어디 회장이고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야. 자식을 안 달리는데 절에 오려고 해도 못 오게 하면서 급하니까 그렇게 하네. 또 불교 학생에도 없는 데서 와요. 하다못해 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종정 스님도 추천을 했더라니까. 그 학생은 100%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러냐? 종정 스님이 어디 애들 어린이 지도교사입니까? 지도법사예요? 코끝도 몰라. 해인사에 불교 학생이 없어. 서울서 해인사까지 법회나 가요? 여기 동국대학도 안 오는데. 동국대학 들어오고 싶으면 여기 올 거야 아마. 조금 뭐가 생각이 돌아가면은. 근데 내 다리 붙잡고 추천해 주세요. 추천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쉬워.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제발 절에 데리고 가세요. 약간 딴 얘기인데, 제가 이 북한에 아주 우리나라 대남 공작을 하는 아주 1등 장관급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북을 자주 가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국수공장 만드는데도 최고 역할을 해줬어.
그 사람이 함경도 사람인데 한번 보자고 그래요. 한번 평양을 갔더니 모시겠다고. 가니까 의리의리 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냥 어? 차를 그냥 아주 평생 처음 타본 좋은 차를 딱 호텔로 보내가지고 들어가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탁 들어가 문이 자동으로 착 열리고 뭐 저 고목나무처럼 딱 서 있는 놈이 총을 착 이러고만 이제 또 그 안에서 차에서 딱 내리니까 아 이 문이 착 열려 엘리베이터가 딱 타니까 탔어요. 옆에 또 뭐 어? 비서라고 또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복도를 좀 지나서 사무실로 가잖아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어? 가서 딱 내리려고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데 그게 사무실이야. 그 앞에 딱 서있으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생각도 안 하다가. 응? 그 사람이 저보고 스님 저한테 불교 얘기 한 시간 반만 해주십시오. 한 시간 반만. 제가 하몽인데 어려서 할머니 손잡고 어? 손잡혀서 어머니 손잡혀서 하몽에 기주 살아가지고 큰 절이 있어요. 제 스승도 거기 출신인데 거기에서 그, 응? 그 기주사에서 가가지고 어? 누룽밥 누룽지우도 먹고 거기 함경도에 쌀이 있겠어요? 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자라 종교를 안 믿지만 어?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고 하면 불교입니다. 어릴 때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연 지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천주교가 어? 천주교 같은 경우 150년 동안 꼼짝 안 하고 안 크다가 갑자기 1995년부터 2005년까지 230만이 늘었어요. 거기가 280만밖에 안 됐어. 200년 동안에. 500만이 됐다. 500만. 그 왜 그러냐. 어린 사람들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어려서. 학교 지어서 거기서 키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린이는 안 오고 어른이만 오니까 어른이. 예? 이제 아리랑곡에 넘어간 분들만 오니까 미안하지만. 또 젊은 놈이면 못 오게.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젊은 보살들 절에 오면요. 어? 노보살들, 그런 노보살 다 이제 극락 가셨지만은. 못 오게 해. 젊은 놈이 살림 해야지 절에 왜 오느냐고. 또 오면 또 스님하고 또 바람 날까봐 걱정하세요. 그때부터 저 고수덕을 쳤더라면 나도 그냥 한수할 텐데 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처님의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그걸 만들어 줘야 돼. 자꾸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절에 오면 울긋불긋해서 싫어해요. 더군다나 사촌왕 딱 들어가면 인상을 팍 쓰고 뭐 발로 싹 밟아서 한 놈이 배가 툭 터지는 거 하고 혀를 쫙 내밀고 있거든? 무서워해. 저는 더 독한 놈이. 저 어린애들이 저 친구들 때리고 왕따 하는 거 봐봐. 어? 우리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몇 대 패다가도 연민의정 때문에 많은데 이놈들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잔인하기 짝이 없잖아요. 요새 소년범 이제 보세요. 괜히 어리다고 깔봤다 어른이 맞아 죽어.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1차적으로 우리 부모 책임입니다. 가정교육이 없기 때문에요. 약간 딴소리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회가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월주큰 스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이 사회는 용사가 혼잡이다. 본래 그 문구에 있는 말이야. 용과 뱀이 막 함께 섞여 있다 이거야. 그 중간에 용대다가 만 인부기도 있고, 뱀도 저 살모사 같은 또 코프라 같은 독한 놈이 있는가 하면
물뱀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사회는 용이 많아서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재정 선생님, 고스톱을 못 쳐가지고 못 꼈는데, 응? 칠줄 아는 놈, 또 그런 도사보다 못 치는 놈이 더 많아. 그런데 그렇게 되어놓으면, 무슨, 저 조계종? 조계종 말에 대한민국 중놈 그래요. 대한민국 중놈들이 고스톱이나 치고, 뭐, 도박이나 그런다니까. 응? 도매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고스톱 배워가지고 나도 신문, 테레비 한번 나봐야 돼. 응?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응? 그게 도박이라고 하면 용서가 안 되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고발했다니까 판사 검사가 도박이다. 이거는 놀이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몰라도 부처님 오신 날 얼마 안 남기고 덕 많이 키지 말라고. 암만 해도 하나님이 장난한 것 같아. 걔들이 씌이지 않았으면 큰절 주지하고 그런 놈들이 왜 그따위 짓을 하겠어? 응? 더군다나 지금 할애비 49세대. 우리도 보면 장례식에 가서 밤새우기 어려우니까 맨날 고스톱 치고 나중에는 서로 때려서 맞아 죽는 놈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태가 승이나 속이나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 2700년 전에도 부처님과 같은 뚜렷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참 3000년 가까운 이 세월, 우리 죽은 후에도 이 지구상에 인간이 있는 그때까지도, 응?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연꽃처럼 있는 거예요. 응? 연꽃처럼. 그 1951년도에 일본에서, 응? 한 3000년 된 연꽃 씨를 발견을 했어요. 그 3년 만에 그걸 튀었어요. 그래, 그것이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일본에는. 자랑을 하고. 그렇게 오래된 씨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저 부여에, 그 백제의 수도였으니까, 그 신라가 쳐들어오고 당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할 때, 군량미가 탔잖아요. 벼가 탔어. 그 중에 안탄 거, 응? 아직 우리 씨앗은 발견을 했는데 틔우지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 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길다. 말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무한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저는 번개처럼 나타나고 또는 무지개처럼, 응? 그 당시에 휴양에 나타나고 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지금 이 세계에서 불교, 기독교, 어? 뭐 기독교 하면 천주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 이런 유교, 회교도 벌써 1500년 됐잖아. 다듬어진 거예요. 다듬어져서. 이제는 그것은 말하자면 거기에 있는 경전은 그대로 고전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 안 맞는 거 많이 있어요. 뭐 처녀가 애 낳는 얘기 이런 얘기. 뭐또 우리 부처님이 또 조금 있으면은 어? 그 4월 8일 날 이 세상에 나오시자마자 뭐 사방을 무슨 일곱 발자가 듣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했다. 그 그대로만 생각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 이면을 생각해. 이면. 왜 그걸 했냐? 그게 아주 하나의 불교 이념, 부처님의 탄생의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그몇 자로서 줄여놓은 거거든. 어? 줄여놓은 것이지, 그것을 자연 생물학적 견지에서 보면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 것을 이해하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우리 불교에서는 꽃으로서는 연꽃이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화는 뭡니까? 무궁화. 여기서 무궁화 못 보지요. 어? 차라리 이제 벚꽃으로 해야 되겠어요. 근데 벚꽃을 하면 일본 놈이 먼저 했잖아요, 또. 응? 제 고향이 청주인데 청주에 무심천이라는 냇가가 있어요. 거기 일제시대 때 얼마나 거기가 거기다 이
벚나무를 많이 심었던지, 저도 어렸을 때 봤거든. 그래, 봄이 되면 엄청났어요. 일본 꽃이라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능수버드를 심었다가 다시 자르고,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주 많이 컸어요. 그렇게 또 꽃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원산지도, 본래 원산지가 우리 한국이라는 게 제주도, 한라산.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무조건 일본이 많이 쓰니까 일본만 밉다고 그냥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무를 똑똑 잘라가지고 다시 심고. 이 연꽃도 마찬가지, 연꽃도. 대한민국 순환을 많이 당했어요, 근래에. 어디 당했어요? YS라고 하는 들 떨어진 대통령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잘 몰라. YS라고 그래. 그 왕궁에 있는 연못, 경해로 그 연못에 있는 거 다 파재했잖아요. 뿌리 없애버렸어요. 벌써 수백 년 내려온 것을. 저기 저 세종대왕 때부터 온 것을 다 뽑아 없애버렸다니까. 또 고려시대 부처님이 그 청와대에 있었는데 또 부인이 그 잘난 부인이 꿈짜리 사람도 이렇게 옮기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옮겼다고 대통령이 이제 예국간 사이에 우리 비구니 스님들 한 100명은 그냥 대표를 모셔다가 현장도 보여주고 그런 난리를 지킨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경주에 신라시대부터 그 오래된 안압지 그 연못에는 다 파버렸잖아요. 개수한다고. 개수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개같이 고치는 게 개수야. 그런 넋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꽃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우리 연꽃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거 집에 가서 좀 잘 보시면 돼. 이 학명도 나와 있고 이 인도말로는 파드마를 파드마. 옴마니 파드메훔한테 옴마니 파드메훔이야. 옴마니 파드메훔. 아움 마니 파드메훔. 그거는 연꽃이여 영원히 피소서.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진각종에서는 우리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딱 잡고 그냥 하루에 전 그냥 요 손가락이 무르도록 잡고 뭐예요. 옴마니 반메 옴마니 반메. 제가 중학생 때 이 절에 처음 나가서는 참 재미있더라고요. 옴마니 반메를. 아 우리 어머니가 반메를 갔구나. 그렇게 바로 외워지잖아. 이 또 신묘장부 대단히도 재밌는 게 많이 있어 내 나름대로. 그래 그걸 빼고 보통 이제 이 판매 파드메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카밀라, 카말라 이것은 하얀 꽃이 하얀 꽃. 백년이잖아요. 백년 백년화 뭐 하얀 꽃이에요. 카말라는 붉은 꽃, 붉은 꽃이고. 푼다리카, 푼다리카, 이것이 하얀 꽃이에요. 이 푼다리카는 우리 법화경이 바로, 푼다리카 수트라 그러잖아요. 푼다리카 수트라. 그래서 묘법, 연화경,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모범 연화경 할 때 사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그래서 묘법, 정법, 묘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흰 꽃을 얘기하는 흰 꽃. 그리고 닐로트 팔라. 이것은 푸른 수련. 물에 있던 푸른 수련. 그리고 쿤무다. 이건 밤에만 피는 꽃. 밤에 폈다. 햇볕이, 반짝이면 오므라드는. 우리나라에도 요새 아주 연꽃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스님들이 절에다가 땅에다가 연꽃을 많이 심고, 그러다가 보면 그 색깔에 따라서 그런 이름이 있고, 본래 이 원산지가 인도입니다. 인도, 스리랑카 그쪽인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보면 공식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조선의 그 강희맹이라고 하는 영의 정도 한 분이 있어요. 저 조선 시대 세종 9년에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특명 정권 대사로 요새 말로 하면 중국에 갔다가 중국 남경에서 돌아올 때 이 전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호수가 있어. 거기서 연꽃을 참 연씨를 가지고 와가지고 퍼쳤다. 그렇게 얘기를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당이란 뭐냐 하면은 중국에서 무지무지하게 큰 데다 저 가봤는데 그 유명하니까 우리가 심청전에 나오는 임당수 푸른 물, 임당수가 전당을 따서 임당이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그 심청이가 쏙 들어가니까 치마를 거꾸로 하고 싹 들어가니까 연꽃이 받쳐서 용궁에 가잖아요. 나중에 용왕비가 되고 신봉사 아버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갔는데 신봉사 아버지 눈 뜨는 장면 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 이 임당수라는 것이 전당을 다른 말로 우리가 그 끌어다가 한 얘기예요. 이 연꽃은 보통 생산을 얘기해, 생산 어머니. 그래서 이런 인도의 고대 이런 경전 브라만교에 해당되는 그런 경전에서는 다 그 인드라처럼 하나의 그 어머니 상이다. 생산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가 꽃말은 이렇게 가장 원초적으로는 생명의 창조, 아기를 낳으니까 그리고 순결, 청정, 장수, 건강, 풍요, 번영, 행운 좋은 거 다 있어요. 그만큼 연꽃이 우리 부처님의 덕성, 또 부처님이 깨달음의 내용, 또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위해서 베푸는 그러한 것과 똑같다. 우리가 이 불교와 연꽃을 이해할 때 가장 큰 것은 뭐냐. 인과가 동시에 일어난다. 말하자면 꽃과 열매가 동시에. 또 꽃과 이파리가 동시에. 이러한 것을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서 인과동시 동반성불 마음이고 부처다. 뭐 이렇게 또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이 연꽃 봉오리는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연꽃이 이렇게 우리 법당도 연꽃이 폈잖아요. 한 3천 개 폈어요 지금. 원래 옛날에는 우리 신도들이 자기가 등을 집에서 해왔어요. 해다가 자기 집에 달고 자기 원찰에 달고. 근데 어떻게 요새는 이제 편한 시대가 서로 분업화돼가지고 우리 스님들이 절이 갔다 가면 등 장사꾼 되게 생겼어요. 등이가 얼마 합니까? 얼마 합니까? 얼마 줘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참 당혹스러운 일인데 그게 또 현실이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원래 맞는 말. 하니 무슨 등 구별할 게 뭐 있냐 이게야. 자기 성의만 보이면 되지. 그럼 왜 등에만 성의를 보여? 이 세상 사는 거 다 성의를 보여야지. 자기 잣대거든요. 이게 우리가 얼마를 시주한다는 하나의 기준치지. 그것을 꼭 하고 싶은데 내 돈이 이거밖에 없다. 내 그런 마음이 없다. 우리 동대 교수 같은 사람들, 이 의식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연봉이 억대씩 되면서도 안다는 사람도 있어요. 안다는 사람. 이거 달면 천당 가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넋 빠진 놈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럼 뭐 어떡할 게가 죽여 살려고. 어?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부처님 오신 날에 제등 행렬, 절에다 연등 나는 것, 이것은 1500년 내내 우리의 전통 문화예요. 그러니까 때는 늦었지만 금년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무형문화재로 125호로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예수꾼들이 방해를 많이 했지만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정스님이 우리 제등행렬할 때 좀 자유롭게 뛰어라. 너무 그냥 꾸민 것처럼 하지 말고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게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제등행렬은 좀 많이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도님들은 제가 많이 참여할 것 같아서 식당 하나를 빌려놨습니다. 많 오면 그만큼 돈 세이브 되니까 좋고 그렇지만 꽉 차가지고 아이고 괜히 식당 예약했네 제가 후회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해보면 그것도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라톤 뛰는 놈이 왜 힘들어 죽겠는데 왜 뛵니까 그걸. 뛴 다음에 그거 완수하고 그런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성취감이 있고. 우리 제등행렬도 우리 1200만 우리 서울 시민에게 내가 불자로서 폼 한번 잡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런 관광지 빼놓고 이러한 무형문화재 때문에 외국에 관광객이 오는 것은 우리 제등행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돈 버는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은 누가 벌겠어요? 떼놈이 벌어. 관광 여행사에서. 우리 총무원에 많이 문의가 와요. 근데 우리가 뭐 호텔을 뭐 예약을 해주겠습니까? 뭐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엉뚱한 거, 관광회사가 돈을 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랑스러운 불자로서 제등행렬에 꼭 참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연꽃하고 불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 11가지쯤 우리가 여기 기술을 해놨어요. 그걸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에 소리내서 첫째,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혀 마음이 곧 부처임을 바로 깨닫게 하여 인과 동시에 인연법을 통하여 삼계의 중생을 남김없이 성불의 과를 얻도록 하는 부처님의 대자대비. 둘째, 공을 체득해서 속을 텅 비워 바람에 거슬리지 않고 물이 고이면 모아두지 않고 비우는 무소유. 셋째,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며 중생에 물들지 않는다. 오타각세에서 악에 물들지 않으니 악을 정화. 꽃잎에는 한 방울의 오물도 머물지 못하니 중생은 오는 대로 업을 씻고 윤회를 벗어나 청정해탈케 한다. 넷째, 물의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양분으로 삼고 산소를 내뿜어 물을 정화. 보살이 중생 속에 살면서 중생의 삶을 자양관으로 하는 극락정토구현. 중생심이 곧 불심이다. 다섯째, 요염하지 않고 우아하며 향기는 충만하며 고개를 들고 꽃을 피우지만 교만하지 않으며 꽃만을 피우기 위해 긴 목을 내밀어 순결, 청순, 고결함을 지키며 정진하는 수행자의 모습. 여섯째, 창조 생성의 의미.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여 연꽃 속에 화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과 흡사 불보살의 정토를 여러 장 세계라 한다. 일곱째, 둥글고 원만한 연꽃은 원용무해한 덕성을 이루며 줄기는 부드럽고 유연하니 인연 따라 집착 없이 흐르며 연기의 우주 만물의 존재 방식, 환희로운 생명력,
세속을 초월한 상징. 여덟째, 무욕, 항상심, 불청객이 찾아와도 쫓아내지 않는 너그러움을 갖추고 일체 중생을 차별 없이 수용하여 진리를 가르쳐주는 부처님의 모습. 아홉째, 처음 새싹을 틔울 때는 자신의 큰 뜻을 나타내지 않고 몸을 사려 남과 다투지 않는 지혜를 일러주며 한 줄기에 잎은 하나뿐이지만 애로워 보이지 않아 무소의 뿔처럼 홀로 사는 법을 터득한다. 열 번째, 뿌리, 잎, 열매 등 연꽃은 몸 전체를 중생에게 회양하며 몸을 버려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자비심을 상징. 열한 번째,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최초의 식물 연꽃. 부처님의 법신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인연만 맞으면 다시 싹을 틔운다. 그 강한 생명이었고 밑에 제가 한 얘기죠. 이거 뭐 더 중언부언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 하나도 이해 못하는 분 안 계실 것이고 이걸 총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연꽃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화련 동시, 꽃망울이 맺을 때 열매가 동시에 맺는다. 인과 동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계 달연, 꽃이 피면 열매가 동시에 나타난다. 꽃이 다음 열매 나타난 것이 아니라 꽃망울도 함께하고 꽃 열매도 그렇다. 또 화락달성, 꽃이 지면 동시에 열매가 완성이 된다. 꽃과 함께 태어나서 꽃이 질 때는 열매가 완성이 된다. 이게 이제 크게 본 세 가지 특징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다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우리 참 욕심 속에 살고 또 욕심이 안 채워지면 성질 내고 또 그것은 바로 어리석어서 하는 짓 아닙니까? 어리석어서 탐진치 삼독으로 찌든 우리 중생의 이런 어두운 삶에 연꽃처럼 저 등불처럼 우리에게 그 밝은 세상, 부처님과 같은 인격 완성의 세상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등을 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등공양 공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쓴 것처럼 화엄경 입법계품에 봐도 믿음으로 등심지를 삼고 자비심으로 기름을 삼으며 염불심으로 그릇을 삼고 공덕으로 빛을 삼으라. 이로써 마음에 삼독을 녹이고 주의를 지혜와 자비 광명으로 밝히면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등 공덕경에 보면 불탑 불상에 말하자면 법당에 등을 밝혀 올리면 밝은 눈과 청정한 몸 뛰어난 지혜와 좋은 복을 받게 되며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뜻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공덕을 입게 된다. 이거 얼마나 쉬운 말이야. 하나도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것이 한문경전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문을 모른다 소리 안 하고 불교가 어렵다고 그래. 한문 하나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내가 한문에 무식하다 소리를 안 하고 불교는 어려워서 못하겠어. 어렵게 뭘 어려워. 여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우리가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122호로 된 우리 연등에 이 제등행렬 관등에 연등에 관등에 그럽니다. 연등절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절 그럽니다. 북한에서는요 성탄절 그럽니다. 성탄절. 저는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성탄절은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생일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그 도둑질 당한 거예요. 성탄절 선생님, 아니 왜 성탄절이라 그러냐.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인데 석가탄신일. 우리 그 전에 부처님 오신 날 그 저 우리 법정스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자 하기 전에는 석가탄신일 그랬어요. 탄신은 뭐야? 우리 중생처럼 생일이지.
탄생의 탄신일이면 열반일은 사망이죠. 사망이 돌아가신 날. 그럼 우리가 똑같죠. 그러니까 참 부처님을 그냥 오신 날로 표현한 것도 상당히 탄신보다 훨씬 잘한 거예요. 다 표현된 건 아니지만. 근데 북에서는 성탄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성탄절이라고 그러느냐. 부처님 오신 날로 하지. 그러니까 스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어? 부처님이 성인이지 예수가 무슨 성인입니까? 어? 아, 그 새파랗게 32살에 죽었는데 4년 동안밖에 뭐 연설 안 하고 갔는데 우리 부처님은 45년간 안 했습니까? 8만 대장경이 우리가 600배나 더 많은데 에? 아 그게 성인이지 무슨 그 한 3, 4년 자기들 나라 민족 위해서 허다가 한 사람 보고 그러냐고. 그래 남조선이 틀렸다 이게야. 어? 왜 뺏겼냐 성탄절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처님 오신다고 하면 축 성탄하고 써놔야다. 여기다 등에다가 응? 또 그렇게 또 응? 규모는 요만하지만 우리 한국 불교가 남한 불교가 이 법당만 하다면 북한 불교는 요만하지. 그렇지만 깡다구 있게 또 지킬 건 지켜요. 우리는 속이 없어가지고 겉만 크면 되는 줄 알고 속도 다 내놓고 살잖아. 응? 약간 딴소리지만은 제일 큰 스님을 누구라 응? 옛날에 큰 제자 큰 스님을 다 장로 그랬어요. 장로 수보리 금강경 보세요. 응? 장로 수보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 2700년 전부터 장로 했는데 아 이제 100년밖에 안 된 놈들이 어느 때 훔쳐다가 장로 쓰니까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 창피해서. 그래서 원로 그래. 원로. 응? 그러니까 제 아무리 금원보화가 많이 있어도 후손을 문열이로 나누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응? 그래 연등에도 삼국시대부터 그렇게 내려온 이것은 축제야, 축제. 지금도 특별히 아주 다른 종교에 심취해서 또 잘못 배워서 어? 다른 종교에 가면 자기 종교의 이상세계를 가지 못한다. 응? 가지 말아라. 큰일 난다. 거기서 주는 밥도 먹지 말아라. 사과도 먹지 마라. 독약이다. 응? 그런 거 빼놓고는 4월 초파일날 다 놀러 오잖아. 어? 그럼 밥 주고 떡 주고 과일 주고 아, 이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절인심이야. 절에서 밥 주는 인심.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무조건 절에 가면 밥부터 생각해. 어? 밥부터. 그 점잖아도 밥 먹을 때는 귀신이야 그냥 막. 새치기도 하고 집에서 굶은 것처럼. 어? 그게 좀 보기는 안 됐지만 얼마나 아름다워. 이런 데서나 부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리광스럽게 원초적으로 넥타임하고 이 증자 빼던 거 좀 목 안 빼면 그런 장소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스트레스 걸리고 너무 증자 빼다 보니까 뭐야 치매 오는 거예요. 응?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진리야. 스스로자 그럴련. 스스로 그렇게 돼 있는 것. 이게 진리 아니야. 부처님 말 그거 말씀한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부처님 찾아라. 네가 부처인데 왜 맨 딴짓하고 바보 노릇만 하느냐. 그게 연등의 뜻이고 모두가 함께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함께 즐기는 거야. 함께 즐겨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연등의 일상을 밝히는 그런 제등 행렬에 함께 참석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국 새 시기 같은데 이렇게 책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지금은 이렇게 뭐 막 기계로 찍어내서 이랬지만 등을 다양하게 만들었어. 한 등이 100한 50가지가 넘더라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응? 연꽃등은 이게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 수박등, 팔모등 말이야. 응? 이 수박등, 마늘등, 뭐 참외등, 연꽃등, 모란등, 잉어등, 거북등, 뭐 학등, 봉등. 뭐 못 본 것도 많을 거예요. 저도 못 본 거 많아요. 어? 그래서 한 100한 50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를 찾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멋진 등을 만들어다가 내년에는 한번
그런 콘테스트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각 대학을 지금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데 그 대학별로 한 바퀴씩 돌아서 그 참 우리 신행 생활에 대한 의견도 듣고 또 불자 교수회도 많이 들어라, 가입해라, 법회도 나와라, 또 등도 달아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거기서 보니까 우리 동국대학은 등 이대로 뒀으면 좋겠대요. 어떻게 등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등이 있어서 훨씬 지저분하죠? 아니 나하고 좀 다르네. 초파이 되면 그 이튿날 바로 뛰려고 그랬더니 뛰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한참 더 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국대학만의 특이한 등을 지금 어떤 교수님이 개인의 사제를 털어서 자기 제자들한테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등을 만들면 그것을 우리 동국대학 상징의 등으로 중요한 데는 많이 붙여놓으려고 해요. 신라호텔에서 우리 동국대학 한번 보세요. 혹시 가면은 우리 동국대학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냥 많이 성 같아 성. 거기에다가 등까지 해놓으면 애국인들은 한국 사람은 뭐 좀 별종이라 좀 감흥이 없지만 애국 사람들은 요새 말로 뿅 가요. 그것이 바로 2000년 한국불교의 저력이고 그 문화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품에 있다는 것을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나는 세상의 연꽃이다.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제 아무리 뭐해도 나는 세상에 나를 보고 살으라고 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이 정치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사회에 쳐다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 괜찮은가 보다 하면 개판이고 조금 있다 보면 찍어놓으면 교도소 가고 지가 안 가면 아들이 가고 아들이 안 가면 처남이 가고 어디 쳐다봅니까? 또 스님 괜찮은가 보면 고수도 치고 신부 괜찮은가 보면 어디 수녀하고도 달아나고 목사 괜찮은가 보면 또 남 유부녀도 데리고 놀고 그러니까 쳐다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쳐다보겠어요? 여러분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부처님 쳐다보면 돼. 여기 있는 부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시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저렇게 24K로 돈 많이 들여서 최고로 옷을 입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런 보물을 두고 왜 바보같이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연꽃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꽃처럼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오타각세 살지만 그래도 나는 깨끗하려고 노력한다. 손해보고 산다. 안 죽을 것 같으면 돈 띄고 말아. 병 걸리지 말고. 처음부터 주지 말았으면 되는데 왜 그것 때문에 화병 나서 암 걸려서 일찍 죽어요. 돈도 못 받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연꽃은 온 몸뚱아리 하나도 우리가 못 먹는 게 없어요. 요새 연잎차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있는 행복선언에 신도님이 와가지고 연잎차를 대고서 와가지고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 우리 몸도 아니고 우리 생각까지도 나와 남을 함께 이익되게 한다. 유익중생하는 거. 이게 부처님이에요. 내 가족만, 내 마누라만, 내 새끼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되게 한다. 말로는 쉽지만 그건 뭐냐.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손해보면 돼. 너무 손해봐서 내가 살 수가 없으면 안 되지만 그건 바보지만은 그러면 넘겨라. 그러면 넘겨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향원 입청이야.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가 멀리 멀리 오래오래 퍼져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만큼 덕을 베풀어야지. 공덕을 지어야지. 내 앞에 큰 감 높은 네 건 내 거, 내 건 내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지. 꽃과 열매가 함께 피고 함께 열거든요. 인과동시. 동시성불. 자타일성불도 그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와 신불급 중생이 시삼부처들. 이런 거 배워야 돼.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또 부처님이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나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더러워지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세상이 화합되어야 된다. 마지막 유언 아니야, 부처님 말씀. 물과 기름처럼 겉돌지 말고 떠돌지 말고 물과 우유처럼 화합해라. 우리는 우유가 돼야 돼. 물에는 우유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물에 기름이 되지 말고. 이 작은 우리 신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보면 신도에 같이 좀 하자고 하면 바빠서 못한대. 아, 이거 안 바쁜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더 바빠. 응? 그 정도 이런 봉사심이 없으면 안 되는데 또 그런 거 하게 되면 좀 부담이 있지. 암만 해도. 그런 계산했다고 하면 아직 멀은 거예요. 응? 그런 분위기가 주어지면 좋다. 이것은 내가 맡아야 할 것이구나. 잘 해보겠습니다. 기꺼이 하시란 말이야, 기꺼이. 우리가 월급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여기서 복 짓는 일이야. 공덕을 쌓는 일. 여러분들이 이 절에서 맡겨지는 소임은 내가 정말 명예롭게, 영예롭게 생각을 해야 돼. 뭐 신도회장이니 뭐 이런 것. 아니,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우리 회장님 여기 저 우리 법회 시작을 해서 이제까지 장기 짓고 오시는데 아예 안 하시려고 그래. 그렇지만 더 신심 있는 분이 있으면 물려주지요. 아직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안 하시려고 해도 꼭 붙들어서 더 하세요, 더 하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심을 냈을 때는 이 세상에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불러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만 취할 때는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더욱 한번 깨우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래 이 절에서는 4월 초파일 등불사가 1년 농사라고 그럽니다. 1년 농사. 우리 농사 잘 짓도록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 다 하셨을 테지만 주변에서도 제가 덜어 얘기하잖아요. 내가 10명, 최소한도 10명 정도를 권선할 그런 인간관계를 못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 70억 중에 10명도 내가 터놓고 말을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잘못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이런 걸 통해서 좋은 법연을 맺어주고 또 이런 법회 그렇게 4월 초파일날 또 오시게 하고 법회가 더욱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런 등불사 동참 많이 해줘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 잘 되도록 또 우리 등불사는 여 정각원장이 일원도 삥땅 없습니다. 주지하면은 장부만 잘해놓으면 주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는 전부 학교로 들어가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하면은 저우의 관계 부서에 결제를 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다른 절에서 하는 것도 다 유익하게 써지지만 이번에 저 고스톱 치는 놈들 그 주문에 들어간 걸 빼놓고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도 많이 권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을
경청을 해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에게 따따블로, 따따블로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